지역에 따라 표심은 갈렸습니다. 청주권은 더민주가 3석을 지키며 선전했고 비청주권은 새누리가 4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신미희 기자입니다. 충북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청주 4개 선거구. 여의도행 티켓 4장을 놓고 펼친 대결에서 더민주가 새누리를 3대1로 꺾고 야당 텃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박빙으로 밀리는 형국이었지만 막판에 젊은 부동층이 결집하며 승세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8석 모두를 다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그 위기의식에 대한 견제심리가 균형을 잡아주시는 투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주를 제외한 북부와 남부에서는 새누리당의 4대0 압승. 검증된 인물론을 내세운 새누리 후보를 두 야당이 막판까지 추격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에 지역을 정말 열심히 다졌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믿어주신 덕분이 아닐까. 여소 야대로 요동친 전국 판세와 달리 현상 유지로 끝난 충북의 20대 총선. 청주는 야, 비청주는 여라는 기존의 정치 구도를 유지한 채 사실상의 선수교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